Sexy Music. 한번 다 저희가 처리를 해드렸으니까. 네. 네. 아니요. 저희 근데 저희 일단은 네. 저희가 이것만 받은 게 아니라 쇼챔도 있기 때문에 저희 올라가가지고 무릎이라도 꿇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쇼챔도 있는데 쇼챔은 다른 쇼챔이 갖고 와가지고 쇼챔은 안 되는 걸로. 어, 아, 쇼챔. 네, 저희가 절대적으로 대한민카드 네. 없으면 우리 안 하는 걸로. 주제는 뽀식입니다. 뽀식이 가장 중요한 일단 임팩트 있게 해야 되고요. 네, 뽀뽀 어디 하실 거예요? 귀에 내가 귀에 할게요. 귀에.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 1월 18일 태어났어요. 제왕절개. 엄마 아팠어요. 내 머리 컸어. 엄마 아팠어요. 태왕절개. 내 머리 컸어. 네, 마지막에 여기 대본. 대본을 저희 많이 좀 넣어주세요. 분량이죠, 그렇죠? 네, 분량. 네. 여기서 음료수를 이제 사러 가면 됩니다. 저희가 운전하려고 왔어요. 난이야. 네. 컴백을 쓰는 거야, 이거? 네. 그럼 컴백을 쇼츠인 표현으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받은 상장이에요. 아 정말? 네. 네. 올케에서 주신 선성 나 박찬욱은 타이틀은 쇼챔피언에 1회 이상 1회 이상 출연시킬 것을 선수합니다. 네, 출연시켜 선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텐션 안녕하세요, 에이지샵입니다. 대박 많이 받으세요. 대박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그런 축하들을 따로 준비 좀 하실까요? 오늘 와 웨이브다. 훨씬 더 멋지신 거예요. 굉장히 친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남자는 아래만 있죠. 자, 여자는 아래 위에. 하TV의 한국상 출연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근데 매니저분이 한번 따로 찾아와서 미성년자 맞나요? 많은 건 아니고 한 명 있는데. 그럼 유영이 빼고 나가는데. 안 됩니다.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네. 다른 프로그램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무한걸스. 아. 무한걸스 나가고 싶어요. 너 올드게이 카페. 와. 헬로. 받았어? 네가 오케이 한 거야. 와. 알았어. 어. 네. 네? 되는 거예요? 어. 와! 저희가 저번에 월드 케이팝을 저희 받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뭘 했어요? 이엑사이드 해린이를 안았죠? 안았다기보다는 들었죠. 힘으로 들었죠. 자, 됐어요. 리모컨 1회 출연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목도 라이브 누가 노래 제 아 제가 메인 보컬 형. 아 그래요?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면 Baby don't worry, you are my only, you won't be lonely, even if the sky is falling down. 아, 목소리가 감미롭죠. 굉장히 떨리네요. 일하시는데 라이브 하려면 이렇게 편곡 켜서 들어야 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 회사가 또 작곡가 분들이 맡는 용감한 형제 사장님 회사이기 때문에 편곡은 문제 없습니다. 야, 어, 그러면 와, 드디어 빅스타가 리모컨에 출연. 합니다. 빅스타 리모컨 출연 성공. 역시 약속을 지키는 올드 케이팝. 진짜 혹시 안 지킬까? 올드 케이팝 진짜 짱이고요. 진짜 이거 지키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시니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또 이런 거 한 번 더 없나요? 1등 할 자신 있습니다. 무슨 거고 진짜 다 할 자신 있어요. 올드 케이팝 파이팅! 빅스타 파이팅! 리모컨 파이팅! 앤드 심지 파이팅! 안녕하세요. 트렌드세터 라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 둘, 셋. 후! 하나, 둘, 셋. 후! 아, 계속 불러도 괜찮네. 한 번 더 보실래요? 아니, 한 번 더 보실래요? 뮤직비디오 100개 노출. 네. 한 100개 노출이 되는지 저희가 하는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네. 약속해 주실 건가요? 네. 트위터에다 이쪽에 보여주세요. 약속해 주실 거예요. 약속! 저희 시상식 때 받았던 저희 상을 모두 획득하러 싹쓸이하러 왔습니다. 붐 이용권도 걸고 합니다. 식사를 하시든 클럽이든 뭐든 좋아요. 얼든지 다 드시고 나서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면 제가 와서 그냥 조용히 아무 말 안 해요. 아는 척도 안 해요. 카드만 긁고 가겠습니다. 박재민 자유. 박미름 이용권도 언제입니다. 아 진짜로 올더 케이팝 전체 MC 이용권이요. 누가 와주 산더미처럼 나만 부르는 뮤비모 뮤비모. 됐습니다. 두 번째 됐어요. 두 번째 됐어요. 굽니다. 굽니다. 자 이렇게 올리신 MC 이용권을 축하드립니다. 다들 약속하셨다. 네, 좀 바꿔줄 사람이 좀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둘, 셋. 안녕하세요, 스피카입니다. 왜 전화하셨죠? 조용히 아무 말 안 해요. 아는 척도 안 해요. 카드만 긁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바로 계산을 하는 걸로. 캐나다 캐나다에서 억울하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미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내 옆에 우리 미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소개 좀 인사 한 번만 해줄래? 아니, 만나서 아, 누구야? 어서와. 미래야 여기서 포기해라. 자 이번 시간은요 남자면 매력이 어디 있을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세? 엘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자 매력. 다리. 유진 남자 매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허벅지. 허벅지. 어깨. 어깨. 최고. 최강 남자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자를 남자가 지켜주는 거예요. 이름은 허벅지. 씨름! 아 허벅지 씨름. 미르와 재민의 게임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가 잡는다고? 오케이.
벌려주시면 되고요. 벌려주시면 되고요. 이 재미는 벌리는 거를 미르는 막아주시면 됩니다. 준비!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한 분이 시원하게 찢어지는 모습을 아, 저 허벅지에 자신 있어요. 잠깐만, 보이십니다. 아, 저는 팔을 지금... 띄우면 안 돼요. 준비! 아니, 대고 있는 게 무서워! 자, 준비! 시작! 시작! 어! 어! 됐습니다. 갑부라구만? 나 미르 나오세요. 나 미르. 이거 뭐 걸레가 여기 있어 이거. 치워. 나오세요. 팀 대결 갑니다. 박치기 맞서 와. 아 지방 싸움이에요. 지방 싸움이에요. 자 준비. 엘린 한마디. 맞서원 화이팅. 와! 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할 수 있어! 야, 3, 벌려! 4, 어, 굉장히 소극적이죠? 6, 7, 8, 아니야. 9, 10, 멈추세요! 10, 멈추세요! 장중이 승리! 가세요. 자 엘링 탈락. 벌렸잖아요. 네? 벌렸잖아요. 아니에요. 네. 조금 벌렸다고요? 등지고 죄송하지만 아, 좀 카메라 좀 벌려주세요. 예. 아, 좀 카메라 좀 벌려주세요. 예. 예. 자 가시기 바랍니다. 예. 엘링 마스터원. 마스터원. 에이션과 성호 나옵니다. 바로 에이스 대결 갑니다. 야 이렇게는 또 여성 두 분이 같은 팀이에요. 라니아예요. 자, 내조의 여왕을 보여주신 바랍니다. 성호 씨. 쫙 벌려주세요. 쫙 벌려주세요. 쫙 벌려주세요. 힘이 훌륭하다. 어, 야. 어. 이게 마이크에 촥촥감을 담겨 들어가네. 이 오디오만 따로 저 좀 선물로 주세요. 생일날. 쫙 벌려주세요. 자, 힘들 때마다 쫙 벌려주세요. 힘이 난다, 힘이 난다. 자, 쎄요. 어, 영어 좋다. 자, 봐요. 그래요. 쫙 벌릴 것인가? 아니면 그걸 막을 것인가? 시작! 2, 3, 4, 5, 6, 7, 8, 7, 8, 7, 8, 9! 아, 지금. 아, 지금 기회가. 자, 다음. 우리 석준과 병호 갑니다. 아, 그래. 어, 완전 화이팅! 와! 나 화이팅! 성대모사가 필요가 없어요. 석준 신났어요. 힘 아껴요. 자, 힘 푸시고요. 시작! 시작! 자, 다쳤어요. 이거 안 돼. 자, 다쳤어요. 우와. 자, 쑥스러 가세요. 자, 벌써 굉장히 여성스럽다. 9, 10! 아, 석준 승리! 집으로 가세요. 집으로 가세요. 와, 봤어요? 병호 씨 무릎으로 박수 치는 거 봤어요? 아니야. 어디 한번 오므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미르가 또 미르 또 엄청난 모습 좀 구경이 될 것 같아. 자, 준비. 잠시만요. 시작. 벌어주세요. 시작. 벌어주세요. 오, 안 돼요. 아, 벌리면 돼요. 별명이 생겼습니다. 진짜. 국민 오픈남. 네, 국민 오픈남. 국민 서플남. 아, 국민 네. 오픈남이 와, 아니고요. 오픈남. 진짜 창피해서 못 살았네. 자, 이제, 자, 월드 케이팝! 화이팅! 음악 주세요! 저희가 직접